유례 없는 기록을 남겼던 2017년 폭우가 오늘로 꼭 2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재민들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마의 상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애 유아들의 특수학급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에 설치된 특수학급이 턱없이 모자라면서 많은 장애 유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에서 수족구병 등 감염병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집단 식중독도 몇 년 전부터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에서 감염 경로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추가 발생을 막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중소기업의 판매망 확보를 위해 대기업을 초청해 구매 상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상담회에는 106개 도내 중소기업과 51개 국내 대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사망자 5명, 이재민 2,600명, 복구비 2,450억 원. 지난 2017년 도내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가 남긴 상처입니다. 이런 폭우가 내린 지 오늘로 꼭 2년이 됐는데요. 하지만 일부 수재민들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마의 상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0억 원의 전 재산을 투자해 펜션 3동을 지었던 부지입니다. 수마가 덮치고 간 지금은 그 흔적도 찾기 어렵습니다. 간판만이 이곳이 과거 펜션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내 저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들죠. 지금이 더 힘들어 저는. 수해가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년째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대로. 유일한 재산이었던 수도권의 아파트를 팔아 융자를 갚고 나니 이제 수중에 남은 건 아직도 남은 1억 원의 빚뿐입니다. 한순간에 생계수단을 잃은 뒤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그저 생활만 이어갈 뿐입니다. 이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기분 있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기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약초를 재배하며 살던 또 다른 수혜민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로 한켠에서 옥수수를 팔며 삶을 이어갑니다. 보름 전 비료 공장에 취업했지만 받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 비닐하우스인 거처를 새로 짓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평범한 농사꾼이던 그의 삶은 수해 이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삶이 더 악화가 됐죠. 그거 복구가 지금 덜 된 상태고 복구가 어느 정도 된다 해도 저희들이 알아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각계각층에서 이어지던 도움의 손길도 주변의 관심도 모두 끊어진 상황. 이들에게 있어 수해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정신 아니고 살았죠. 머리가 비어있어서 텅 비어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까 지금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예요.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오늘 영동군에서 400톤가량의 낙석이 떨어져 도로가 통제되고 주택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건설 근로자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건 사고 종합 박원 기자입니다. 높이 30m가 넘는 도로 옆 경사면이 움푹 패였습니다. 도로엔 큰 바위들이 널브러져 있고 굴삭기 석대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영동군 용산면의 한 도로 옆 경사면에서 낙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400톤가량의 낙석이 떨어지면서 도로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영동군은 어제 쏟아진 비 때문에 산 경사지의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중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오후 3시 40분쯤에는 청주시청 앞 도로에서 33살 박모 씨가 몰던 4.5톤 화물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화물칸이 가로수에 걸리면서 발생한 사고로 도로 한 차선이 통제돼 차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또 오전 11시 40분쯤 영동군 학산면의 한 주택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건설 근로자 53살 박모 씨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박 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3시쯤에는 옥천군 청산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인근 하천으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옥천군은 기름이 담긴 설비에 나사가 풀리면서 밤새 빗물이 스며들어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밝혀졌는데 문제는 감염 경로나 매개체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한 청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4차례 이상 설사 증세를 보인 학생은 42명이지만 한 차례로 치면 100명이 넘습니다. 아마 설사가 심해서 종종이나 한 번 못했으니까 연기 좀 해서 좋겠다는 학생이라든가 또 학교에 있었으면 고려할 상황이었는데. 2주 만에 나온 집단 설사의 원인은 병원성 대장균. 보건당국은 대장균이 구토와 발열, 설사를 동반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균이 감염된 직접 경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학생과 조리 종사원들의 가건물과 사흘치 보존식, 조리 기구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였지만 매개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보존식하고 물 있잖아요. 학생들이 먹는 물. 음용수. 음용수를 다 검사했는데 거기서도 안 나온 거고요. 그리고 조리 기구, 뭐 형제라든가 칼, 도마 같은 거 그것도 검사를 했는데 역시 안 나왔고요. 원인균은 있는데 감염 경로는 모르는 깜깜이 집단 감염 사례는 이번뿐이 아닙니다.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이라든가 재반적인 상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은 있죠. 역학조사에서도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학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집단 감염 사고는 지금도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잘 받겠구나 싶으실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유치원 다닐 나이인 장애 유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장애 유아들의 특수학급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통합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유아는 지난 2012년 1,100여 명에서 올해 3,400여 명으로 7년 새 3배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 유아를 받는 유치원의 특수학급의 상황은 어떨까요? 매년 그 수가 늘고는 있는데 전체 유치원 수에 비해서는 10%도 안 되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다른 통계를 한번 볼까요? 올해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영유아를 모두 합쳐서 유치원에는 6천여 명인데 초등학교로 넘어가면서 4만여 명으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의 장애가 갑자기 많이 발현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유치원의 특수학급 수가 현저히 적다 보니까 이 장애 유아들의 특수교육 수요를 일선 유치원들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법에서는 분명 장애 유아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는 돼 있지만 정작 현실에선 특수학급이 부족해 많은 장애 유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시름은 깊을 수밖에 없는데 이어서 김기수 기자가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청주에 사는 5살 김모군의 어머니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검진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유치원을 찾기 시작했지만 특수학급이 있는 가장 가까운 유치원이 버스로 두 번이나 환승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를 멀리 다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특수반이 여기 없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가 사실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아이를 혼자 보낼 수 없어 매일같이 등하원을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걸어서는 뭐 편하지는 못하지만 그래 내가 다리 뽑아서 그런 조금 내가 더 힘들게 하겠다. 그 엄마의 마음을. 장애 유아의 경우 초기 전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 여하에 따라 향후 장애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과 특수교사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선 유치원에선 장애 유아의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상 사립 유치원에선 반드시 특수학급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장애에 대한 그 다양성에 대한 원장님들이 그게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저는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 유아. 무늬만 의무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장애 유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여름철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CJB 보도와 관련해 청주시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청주시는 평소 이용객이 많은 육거리 시장과 사창사거리, 시외버스 터미널 등 승강장 40곳에 우선적으로 이달 말까지 열차단 필름을 부착하고 에어커튼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단 필름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에어커튼은 공기 순환을 통해 체감 온도를 낮춰줍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중소기업들 내 판로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의 구매 상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뛰어난 제품과 대기업들의 탄탄한 유통망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오송에 있는 이 기업은 국내 최초로 초유 성분과 슈퍼푸드를 재료로 마스크팩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은 괴산에서 재배한 홍삼을 숙성시켜 홍삼 발효주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광고가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또 그만큼 또 그런 데다가 또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또 여력이 안 되니까. 충청북도가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판매망 확보를 위해 대기업을 초청해 구매 상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상담회에는 106개 도내 중소기업과 삼성, LG, GS 등 51개 국내 대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제품의 장점을 설명하고 대기업은 시장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기존에 알지 못하는 상품들이나 오히려 이렇게 중소기업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차별화 상품들 이런 것들을 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2011년 시작한 구매 상담회는 충청북도가 여는 중소기업 판촉 행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첫해 21억 원에 불과하던 상담 실적은 2017년 10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잘할 수 있는 판매망, 그리고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우수한 제품 생산 능력, 이 부분들을 서로 합쳐서 상생할 수 있는. 충청북도는 해외 바이오 초청이나 해외 전시회 참가 등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김병호 교육감이 답변 기준을 넘긴 청주 가경초 이전 재배치 계획 철회 청원에 대해 학부모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서면 답변을 통해 학부모들의 우려와 고충은 이해하지만 학교 신설 대체 이전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재배치는 학부모들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여 학부모의 60% 이상이 찬성하면 가칭 서연 2초를 신설하고 가경초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지난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의 시민단체 관계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푸른도시사업본부 소속 여성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부담과 마음의 상처를 끼쳐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장은 푸른도시사업본부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인권중시 직장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종목별 기술대표 합동회의가 이틀간 충주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제 사바테 가브리엘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종목별 엔트리 심사와 의전, 수송, 선수단 급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경기장 실사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무예 마스터십의 중앙 컨트롤 시스템인 경기 운영 관리 시스템이 첫 선을 보이며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가 청주시 서운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주 여성 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 여성에 대한 상담 지원과 쉼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담소에는 이주 여성 상담원 2명이 상주해 통역 상담을 맡게 됩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올 시즌 첫 청주 야구장 홈 3연전이 조금 전인 오후 6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치러지는 이번 청주 경기는 최근 한화의 다소 부진한 성적으로 온라인 예매율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3연전 이후 예정된 청주 홈 경기는 오는 8월과 9월 각각 키움과 LG를 상대로 2연전씩 치러집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지난해보다 두 건이 증가한 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와 폭행, 성적 굴욕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의 순이었습니다. 발생 장소는 중학교가 15건, 고등학교가 11건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2006년생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 감염증 백신을 무료 접종합니다. 도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방학기간을 이용해 접종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2006년생 여학생의 HPV 백신 접종률은 81%입니다. 이상으로 시재비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